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붙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해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현직 검사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그 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제목만 보고 뭐 어차피 해봤자 뭐 안 될 거니까 그냥 이러고서 넘어갔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엉뚱한 겁니다. 자, 실제 그 민주당 의원들과 뭐 김남국, 그 다음에 윤미향, 이성만 다 무소속이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낸 106명이 냈더군요. 그 탄핵소추안을 봤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안동원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탄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 안동환 검사를 탄핵하려고 할까? 궁금한 대목이죠. 민주당이 주장한 혐의는 이겁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거는 뭐 간첩이라고 이제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 것이 나중에 뭐 다른 뭐 그 탈북 이탈 주민법 위반 뭐 이런 걸로는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간첩에 대해서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증거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검찰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이 안동환 검사가 다시 들고 와서 뒤늦게 기소를 했다. 이게 이제 검찰권의 남용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강득구, 김용민, 박찬대, 민영배,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왔다.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검사는 은퇴 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뭐 이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모처럼 맞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검사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그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무죄 선고받아도 그 검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징계 처구하지 않으면 징계 받을 수 없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일부 검사는 승진까지 해왔다. 그 얘기도 맞고. 그 다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종의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자기 그 상관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결국 정권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특수통의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 뭐 대부분. 그리고 은퇴 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맞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뭐 법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다 정관예우 말로만 없어졌지 실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해왔다. 다 사실이고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얘기는, 우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공법으로 나가야지. 왜 엉뚱한 표적을 지금 건드리는 것이냐. 그것도 별다른 해법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비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안동환 검사라는 사람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검사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났습니다. 뭐 거기에 여러 이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뭐 일부 사람들이 뭐 아직도 그 사람들도 간첩인 건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100%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사실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확정 판결까지 다 난 거를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해당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꺼내들어서 지금 그 검사를 탄핵한다. 더군다나 보복 기소라는 그런 그 표현을 써서 탄핵한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저 죄에는요 보복 기소죄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직권남용 그런 거 혹시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권남용은 뭐 검사도 직권남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소는 잘 아시다시피 검사의 재량입니다.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또는 뭐 기소 유예를 했던 것을 다른 어떤 사유를 들어서 다시 기소를 하느냐 그건 그야말로 기소의 유예거든요. 유예지 기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불기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의 제도상 기소는 검사의 재량이다. 재량으로 맡겨놓고 재량대로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 글쎄 저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을 걸로 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빗나간 표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또는 뭐 자기가 기소했던 것이 나중에 뭐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오고 이런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만 있느냐? 아니죠. 당장 문재인 정부 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성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뭐 덮쳐서 몸을 짓누르고 해가면서 활극을 벌였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이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다 잘 나가고 특히 정진웅 형사 1부장의 경우에는 그 후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못한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이러이러한 일들 이걸 떠올린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검사 탄핵은 누워서 침뱉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심각했다. 그런 거 하나. 또 하나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의 주장 앞부분 제가 소개해드린 거 대부분 다 맞는 말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문책을 하려면 판사들에 대해서는 왜 문책 안 합니까? 잘못된 판결을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어제만 해도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금 횡령 사건 1심에서 뭐 벌금 뭐 1700 몇만 원? 이 정도 하고 대부분을 다 무죄로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뒤집어졌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뭐 그것도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미향 사건에서 1심 판사를 죄를 물어야 되나요? 2심 판사를 죄를 물어야 되나요? 그건 또 누가 판단을 하죠? 잘못 판결한 판사들 뿐만 아니죠. 조국 사건에 대한 판사. 맨 처음에 김미리 판사가 뭐 3년 이상을 끌어서 1심. 자기는 나중에 결국 거기서 빠졌습니다. 이 3년 이상을 끈 지체된 정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자,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건대는 자, 보복기소죄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재 그 어떤 기소편의주의, 뭐 기소재량주의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검사들의 기소독점, 지금은 뭐 기소독점이라는 게 없어졌죠. 일부 제외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소권 외에 나머지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다 기소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소 독점 부분을 깨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저도 뭐 똑같이 그래 그것이 바로 이 검사들의 어떤 특권 내지는 그런 권리 남용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런 주장은 저도 해왔는데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 제도를 바꾸기 전에 과연 어제 얘기했듯이 검사 탄핵을 한다는 이런 사람들 민주당의 주장이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표적 자체가 빗나갔다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검수완박 때처럼 그러면 제도 자체를 바꿔서 검사들의 기소 재량 이걸 없애고 뭐 그래서 뭐 기소청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든가 뭐 별도의 그 대책을 세우는 건 그거는 뭐 저도 찬성하지만 지금 현재 검사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화풀이 그런데 표적은 빗나갔다 차라리 하려면 이재명 대표 그 수사하는 검찰들을 상대로 불법을 찾아내서 하면은 정직하다는 얘기라도 듣지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다 표적 자체가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그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결국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 이것도 아마 밀어붙이면 자기네들이 168명이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뭐 친야 무소속까지 합치면 뭐 거의 175명쯤 되니까. 이건 제적 과반수거든요. 뭐 충분히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후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167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총선이 얼마 남았죠? 따져보니까 한 200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202일인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대략 총선 직전에 나올 것이다. 한 총선 한 달 전쯤 나올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 무슨 도움이 될까요? 민주당에. 물론 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 그 민주당의 대표가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마구잡이로 화풀이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빗나간 표적이고 화풀이성 탄핵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